언젠간 슈퍼개미! 언제 되는 거야? 슈퍼개미 별일 없나? 아 송중기 이혼한다고 막 도배가 됐던데. 걔 이혼해? 응. 언제 결혼했어? 결혼했어? 누구랑? 송혜교랑. 송혜교랑 송중기 결혼했어? 응. 걔는 나한테 말도 없이 결혼할 물어보가야지. 어? 청취자도 안 보내고. 자기한테 왜 물어봐? 친해. 뭘 친해?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야. 내가 그거 알아? 페이스북 친구의 친구면 지구인이야. 미아더 월드. 그렇게 세상이 좁아. 박애주의로 해야 돼. 내 방송도 박애주의로 하는 거야. 사실 여기 형들하고 같은 지구인으로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된다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. 진심이거든? 자기는 알지. 내가 이 방송을 하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일보라도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서 하는 거야. 그게 아니면 안 해 나는. 그런데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게 그 사람도 손해야. 근데 뭐 거기까지 신경 쓸 건 없고. 자 오늘 장 보자. 조금 반등하네. 내가 그 얘기했거든.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지만 우리 여기서 얘기했어. 텔레그램 형들한테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했어. 아 라이브 방송에서 얘기했구나. 지금 메모리주 반대초지만 나중에 비메모리 반도체 될 종목들이 있다. 근데 그 사이에 또 메모리가 뭔가 개선되면 그래서 또 간다. 왜냐면 메모리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졌거든. 그래서 떨어진 바닥권을 하고 있는 상태야.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메모리가 좋아지면 메모리가 좋아져서 가고 비메모리가 좋아지면 비메모리가 좋아서 가는 거야.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반대를 하더라고. 기계장치들이. 근데 보면은 지금 뭐 신세계푸드라든지 이마트라든지 뭐 CJ대한통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? 못 가고 있어. 때려치자니까?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고정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. 지금이. 그리고 땅도 많아. 그럼 종부세 세부담도 올라갔어. 사실은 얘네들이 이렇게 바닥을 기는 거는 정책 때문이야. 정책 때문 맞아. 뭐 무슨 투자하면서 정책을 뭐냐 하는 난 탓하는 게 아니야. 정책 때문에 얘네들이 싸졌고 싸졌기 때문에 내가 또 살 기회가 있는 거야. 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야. 난 이거 푸념하는 게 아니야. 난 걔네들 중에 비중이 굉장히 작아. 떨어질 대로 떨어지면 난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올 거야. 오히려 정책 때문에 올라갔으면 난 이거 살 기회가 없겠지. 그런 거야. 이걸 이해할래나? 이해하는 형들은 이해할 거야. 이거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.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이 시간 문제지 해결된다고 보는 거지.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 회사 사업 환경이 안 좋은 것들이 다 반영된 거 아니야. 그러면 된 거야. 근데 만약에 주가는 높은데 점점 이런 사업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. 그럼 사면 안 되지. 그게 반영이 됐잖아. 그럼 이제 해소될 때만 생각하면 돼. 해소되든지 아 그냥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사람 써서 일하는 거는 힘든 일이야. 점점 자동화시키고 해야 돼. 그리고 얘네 종부세 이 정도 나와 뭐 하는 것들이 짜깁기 다 녹아들잖아.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반등을 해. 매출액은 늘고 있으니까 그래.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승리 코드야. 이런 것들 패턴이 반복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단 말이야. 주 막판이니까 교육방송으로 좀 넘어가서 자기는 알잖아. 내 주변에 이제 슈퍼개미들이 많이 있잖아. 우리 뭐 결혼식에도 많이 오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슈퍼개미가 아니야. 오늘의 영상 제목을 미리 영상 제목을 딱 생각하고 가자. 사람들 별로 관심 없어 할 만한 제목으로 직장인이 100억 버는 방법. 관심 없겠지? 근데 실제로 직장인들 중에 100억 번 사람들이 내 주변에 꽤 많아. 그래서 그 사람들 책도 썼어. 뭐 인증이고 뭐고 할 것도 없어. 막 지분신고도 하고 막 그렇기 때문에. 그런 사람들 많아. 어떻게 됐겠어?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. 궁금하지 않겠지? 하지 말까? 어떻게 됐냐면 아 대한민국에 투자 카페들이 막 이렇게 처음에 초창기 투자 카페들이 있었어. 투자 카페 초기 멤버들 형들이 처음에는 다 금수저였겠어? 아니지. 뭐 했겠어 그 사람들? 중산층? 그 뭐 중산층? 뭐 중산층도 안 되고 다 직장인이었어. 다 직장인이야 전부 다. 그래서 어떤 모임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모임 이름은 파트타임 뭐 인베스터 어쩌고 저쩌고야. 풀네임 얘기하기엔 좀 그렇고.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부업 투자가란 뜻이야. 근데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슈퍼게임? 다 슈퍼게임이었어. 다. 특이하지.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임만 해도 있잖아. 우리 멤버들이
나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어? 나는 투자로 완전 인생을 엮어보겠어 하면서 그냥 전업으로 바로 들어왔는데 어린 나이에 되게 젊은 나이에 들어왔지 20대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중산층까지 이제 도달을 했는데 반 이상이 직장인이었어 근데 그 사람 다 어떻게 된 줄 알아? 슈퍼게임 다 슈퍼게임 됐어 희한하지 특이하지 거짓말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 한 5,000명 되잖아 5,000명 중에 이 1,000명들은 전문투자 이 1,000명들은 그 커넥션이 있어 그래서 그런 모임 같은 경우는 권리금 붙어서 권리금 나갈 사람은 없어 들어올 사람들만 있는 거야 이게 우연이겠어? 아니지 왜 그들은 슈퍼게미가 됐을까? 꾸준히 계속해서? 여보 박스를 꾸준히 주시면 어떻게 돼? 박스 부자 박스 부자 돼? 어? 꾸준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야 승리 코드를 알았던 거야 수익을 내는 패턴을 아는 거지 그래서 계속 수익을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업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나 전업을 하자 간 게 아니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본이 늘어나고 배당금만 갖고도 이제 생활이 되는 이제 내가 얘기하는 그 대기권 돌파가 딱 된 거야 대기권 돌파가 되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게 돈 때문에는 안 다니고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돈 때문에 다니는 사람은 없다니까 그렇게 된 거야 대기권에 올라가고 올라가서 봤더니 뭐 회사 안 다녀도 될 것 같고 그냥 나 좀 더 내 투자에 시간을 많이 쏟겠어 하는 사람들은 그만둔 거고 아니야 나 이거 너무 개꿀이야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는 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지 뭐야 오늘 종강입니다 이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우연이 아니구나 우연일 수가 없지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슈퍼게미가 됐는데 그 누가 그런 얘기 했어 몇십만 유튜버가 주변에 보세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있어요? 없잖아요 주식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사자성어 중요한 사자성어 끼리끼리 딱 자기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보니까 그런 건데 아니라니까 앞선 사람들은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이 종목을 한번 샀다 하면은 웬만하면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번 시기가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니까 20년이 안 돼서 한 15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 근데 그 15년 동안 뭔가 뭐 대한민국이 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뭐 대한민국이 뭐 천지개벽을 했어? 아 그런 부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성장 많이 했어 딱 사실 박근혜 탄핵되기까지는 사실 성장률이 꽤 괜찮았어 지금은 내수 쪽이나 산업의 섹터들이 좀 투자하기 좀 어렵게 좀 되긴 했어 근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어제 영상 찍었더니 어떤 형이 핵심적인 얘기를 했더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 직장인들이 주식의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해 직장인의 이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게 핵심이야. 그 직장인들 있잖아. 지금 슈퍼게미가 된 투자 모임의 직장인들은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제대로 측정하는 사람이야. 단순히 또 가격과 가치의 괴리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그 통찰력도 뛰어난 사람들이지.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.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. 그래서 회의 결과가 도출이 돼. 그걸 가지고 또 자신의 자산을 박어. 성공하는 게 높겠어? 안 높겠어? 높지. 높지. 그 사람들 그게 반복되고 반복돼서 부자가 된 거야. 그런 회사를 사서. 처음에는 조금 샀겠지. 근데 복리로 불어봐. 엄청나게 분단 말이야. 그게. 어느 정도였냐면 연 세 자릿수씩 막 내고 그랬어 잘 될 때 지금은 그러기 어려워 왜냐면 투자금도 늘어났고 시장도 오히려 요새는 기업이 그렇게 탄탄한 회사들보다는 모멘텀이 강한 회사들이 많이 가 그 우리나라 지금 정책 기조에서는 그런 종목이 셀 수밖에 없어 그거 당연한 거야 그걸 인정하고 우리도 그런 종목을 좀 해야 돼 그래서 나도 그런 종목 하잖아 5G도 하고 그런 종목 하잖아 퍼 높은 거 퍼 높지만 성장률이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실제로 높은 건 아니야 성장률이 높다고 하는데 서로 생각하는 거지 바이오도 그런 거야 바이오도 실제로 성장률이 높은 건 아니야 사람들이 높다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주는 게임 논리가 그런 거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방법만 알면은 누구나 다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100억이 될 수 있고 1000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대기권 돌파는 가능한 거야 사람마다 대기권 돌파 금액이 달라서 그런 거지 대기권은 다 가능한 거야 사람마다 대기권 돌파 금액이 다르겠지 한 달에 1,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한 달에 1,000만 원 필요한 사람은 1년에 1억 2천이 뭔가 뭐 배당이라든지 임대료로 그냥 들어와야겠지 그래야 대기권 돌파로 되는 거고 한 달에 뭐 한 200만 원 필요한 사람은
2,400만 원이 1년에 뭐 배당이나 저걸로 들어오면은 대기권 돌파가 되는 거겠지. 근데 누구나 갈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거냐? 안 알려줄